이곳에서는 영어를 무료로 교육하는 곳도 있답니다. 오픈데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도서관의 자리랍니다. 사람들과 자동차와 갈매기까지 잘 그렸네요. 갈매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정겹답니다. 오픈데이에 가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광고판을 보시면 꼭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마오리어가 영어로 되어 있네요. 기관의 이름이 리딩과 라이팅과 매스에 대한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오픈데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시죠? 이곳에서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기독교 나라답게 옆에는 항상 예배당이 있답니다. 예배당 건물에서 오픈데이를 했어요. 100년이 넘은 건물에 답게 나무 예배당이 정겹게 보인답니다. 예배당 건물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커피도 있고요, 티도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잉글랜드 블랙퍼스트라는 홍차를 참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100년 된 예배당 안의 건물이에요. 예배당을 구경하는 것도 참 좋았답니다. 풍선이 달린 의자에 잘 앉아서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 나라 말로 웰컴이란 표시를 해줬네요. 저희는 홍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홍차에 우유를 잘 타서 마시더라고요.
아들이 홍차를 마시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곳저곳을 잘 듣고 있어요. 기관이 있는 이곳저곳을 보여드리겠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실들이 있네요. 이곳에서는 요리 교실도 하고 중국어 가르치는 교실도 합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포도도 키우고 양상추도 키우네요. 어느 곳에서나 식물을 자라는 것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부추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부추를 많이 키운답니다. 잔디가 가득한 곳에서 식물을 보고 자라면 참 평안해지겠지요. 예쁜 정원마당이랍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관리하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허브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차를 마시면서 잔디밭을 잘 감상한답니다. 먹방이 좋다는 유치님들이 많아서 이날 먹은 것을 붙여서 보여드립니다. 맛있는 음료도 먹었지요. 한국분이 하시는 스시 가게랍니다. 이곳에는 비프 벤또가 참 맛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분이 하시는 우동집인데 우동이 여러 가지 종류로 있고 라면도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사이즈별로 스몰, 미디엄, 라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동이 보이시지요? 정말 한국의 우동처럼 참 맛있답니다. 면발이 정말 탱탱했어요. 시금치도 있네요. 꽃이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봄이 되어 카페 앞에 꽃을 내놓는 집이 참 많았어요. 이곳은 개를 데리고 카페에 오시는 분이 많아서 꼭 이렇게 바깥자리를 내놓는답니다. 강아지와 함께 같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딸이 좋아하는 생크림이 가득 든 모카 커피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설탕이 안 튼 커피를 먹답니다.